다음은 26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산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고장 다시 들으십시오. 고장 27번 문제입니다. 아이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 28번 문제입니다. 거울 다시 들으십시오. 거울 29번 문제입니다. 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밀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4번까지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 가방이 있습니다. 2. 컴퓨터가 있습니다. 3. 전화기가 있습니다. 4.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습니다. 2번 식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3번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4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옷을 입고 있습니다. 2번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4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극장입니다. 2번 도서관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4번 미용실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아주 맑습니다. 2번 눈이 오고 있습니다. 3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번 바람이 많이 붑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98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8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다음은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5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36번 문제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37번 문제입니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두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네 명입니다. 4번 다섯 명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두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네 명입니다. 4번 다섯 명입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입니다.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을 축하합니다. 1. 죄송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실례합니다. 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39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몇 시부터 일해요? 1번 날마다 운동을 해요. 2번 내일 친구를 만나요. 3번 오전 9시부터 일해요. 4번 오후 늦게 집에 가요. 40번 문제입니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드시겠어요? 1번 물을 마셨어요. 2번 제가 만들겠어요. 3번 비빔밥으로 하겠어요. 4번 한국 노래를 듣겠어요. 41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이 매워요? 1번 아니요. 안 먹었어요. 2번 아니요. 맵지 않아요. 3번 아니요. 맛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음식이 매워요? 1번
아니요, 안 먹었어요. 2번. 아니요, 맵지 않아요. 3번. 아니요, 맛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42번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1번. 네, 집에 없어요. 2번. 네, 전에 해봤어요. 3번. 네, 지금 보고 있어요. 4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1번. 네, 집에 없어요. 2번. 네, 전에 해봤어요. 3번. 네, 지금 보고 있어요. 4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은 43번부터 48번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43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44번 문제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46번 문제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47번 문제입니다.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해요? 8시 반까지 가요. 퇴근은 몇 시예요? 6시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해요? 8시 반까지 가요. 퇴근은 몇 시예요? 6시예요. 48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연장하실 거예요? 네, 이 집에서 1년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럼 월세를 5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작년에 제가 싸게 세를 놓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만 원을 더 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리키 씨,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계약을 연장하실 거예요? 네, 이 집에서 1년 더 살고 싶은데요. 그럼 월세를 5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요. 작년에 제가 싸게 세를 놓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집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5만 원을 더 낼게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49번에서 50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는 얼마예요? 1킬로에 5,000원이에요. 비싸요. 조금 깎아주세요. 미안해요. 깎아줄 수는 없어요. 이건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예요. 공장에서 만든 김치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자,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 김치 2킬로만 주세요. 자, 여기 만 원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주머니, 이 김치는 얼마예요? 1킬로에 5,000원이에요. 비싸요. 조금 깎아주세요. 미안해요. 깎아줄 수는 없어요. 이건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예요. 공장에서 만든 김치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자, 한번 맛을 보세요. 네,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 김치 2킬로만 주세요. 자, 여기 만 원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